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인들에게 노역을 힘들게 하여 인구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은밀하게 남아를 죽이려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받은 히브리인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을 밝히지 않지만 히브리 산파의 이 이름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히브리인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의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산파들은 당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이에 왕이 이들에게 그 경의를 묻습니다. 그러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해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들은 분명히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의 처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급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낙심하게 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이 땅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담대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집안도 흥왕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세상 권력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나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민족까지도 복을 누리며 살게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참된 믿음의 성도답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바로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